네, 그럼 챕터 4 나가겠습니다. 챕터 4, 개항 이후의 경제와 사회 파트입니다. 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열강의 이권 침탈의 과정들을 볼 겁니다. 자, 우리가 이 파트에서는요,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될 게, 열강의 경제 침투 과정을 볼 겁니다. 경제 침탈 과정.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했느냐. 바로 경제적 구국 운동이라고 하죠. 경제 침탈 과정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그 대응 과정들, 이런 것들 같이 살펴볼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개항 직후에 일본은 우리가 앞에서 좀 봤던 내용들이죠. 봤던 내용들이니까 조금 무난하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도 조약 때 이제 경제적 내용만 살펴본다면 3개 항구를 개항했었다. 부산, 원산, 인천 순으로 이렇게 개항을 하게 되겠죠. 자, 이후에 이제 조일소 조규 부록이라고 통해서 간행 이정 심리 개 거류지 무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이사이 다리는 거리의 정도를 심리로 규정했다. 이거는 한마디로 거류지, 즉 개항장 내에서만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요. 그 안에서는 일본 화폐를 유통을 허용했다. 자, 조일무역 규칙에서는요, 수출입 상품에 무관세 규정이 있었고요, 무항세, 무제한 양국 유출의 규정, 쓰리무, 그쵸? 무제한 양국 유출의 규정을 달고 있었다. 자, 이 당시에는 거리지 무역이었습니다. 거리지 무역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일단은 우리가, 개항장이 있었죠. 개항장이 있으면, 요 개항장에서 이제 물건을 파는데, 요거를 소비자한테 전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과정에서, 요 중간에서, 중개무역을 했단 말이죠. 중개무역. 중개무역 상인들이 바로 객주라든가 여각 같은 어떤 상인 부류들이 이제 거류지에서 이제 중개 역할을 했었고요. 하지만 사실상 이런 무제한 양공 유출, 그 다음에 무관세 규정, 이런 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어떤 경제를 상당히 무너뜨리는 한데 하나의 그 결정적 공헌을 했던 그런 어떤 조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이 당시에는 일본이 뭘 갖고 왔냐? 아직까지 일본은 산업화가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인 산업화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국산 면진물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쌀, 콩, 쇠가죽 같은 이런 곡식들을 많이 가져갔었죠. 곡식 외에 뭐 쇠가죽 같은 것들을 가져갔다. 미면 교환 체제라고 볼 수 있죠. 쌀을 갖고 하고 면대기를 우리한테 주는 미면 교환 체제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게 이 당시의 모습이다. 그러다 보니까 제한 없이 가져갔다 했잖아. 제한 없이 가져가니까 당연히 고가가 폭등했겠고요. 그 다음에 식량 부족 문제가 발생했고 그들이 이제 영국산 면직물, 그렇죠. 공장에서 막 찍어낸 것들이야. 대량으로 찍어낸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가내수공업들이 저들과 경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내수공업에 상당히 타격을 줬던 게 이 당시의 무역의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자, 이제 임오군란 이후로 좀 볼까요? 임오군란 이후. 자, 임오군란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냐? 자, 이 어떤 변화가 있었냐? 그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야 될 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임오군란 때도 제가 봤었는데, 요거 별표 두 개 치시고요.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는 걸 체결한다. 자, 이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에는 뭐 치해법권도 있었고, 당시 청나라가 우리 조선을 속방으로 명시했다. 속방으로 규정했다. 요 내용과 더불어서 경제와 관련된 거는 바로 청나라 상인들이 내륙까지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했던 게 바로 이 장정입니다. 알겠죠? 내지통상. 이젠 거류지를 떠나갖고 내지통상까지 가능하게 했다라는 게 바로 여기에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내지통상 핵심이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상권 경쟁을 가장 벌였던 나라가 청나라고 일본이거든요. 다른 나라들은요, 뭐 미국, 영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뭐 사실 곡식이라든가 뭐 수공업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큰 욕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가장 어떻게 보면 경쟁적으로 상권 경쟁을 벌였던 나라가 바로 청나라 일본인데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지 통상권을 얻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계속해서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조일 통상 장정이라는 조약을 통해서 여기서 뭘 얻은 거예요? 일본이 드디어 최국대우로 조항을 얻은 거죠. 최국대우 조항. 이 최국대우 조항으로 타국도 내륙통상이 가능하겠던 겁니다. 타국도 내륙통상이 가능하겠다. 그리고 일본도 이제 드디어 이후에 내륙통상이 가능해지면서 청과 일본 간의 내지 통상이 가능해지면서 그동안의 상권 경쟁이 심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임오군란 이후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륙까지 들어왔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뭐예요? 중개 상인이 필요 없는 거지. 그쵸. 직거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내 상인들이 타격을 입었겠죠. 보부상들 타격을 입었을 겁니다. 국내 중개 상인들과 보부상들이 타격을 입었다. 게다가 서울까지 들어왔잖아요. 내륙까지 들어왔던 얘기는 가장 우리나라의 큰 상권이 어디냐. 바로 서울입니다. 더 중심가에 있었던 서울 상권이 위협을 당하겠죠. 당연히 그럼 서울 상권이 위협을 당하니까 서울에 있던 상인들이 누굴까? 시전 상인들이에요. 그 시전 상인들은 분명히 거기에 맞서갖고 뭔가 저항을 할 겁니다. 대항을 할 거란 말이지. 당연히 뭐 객주, 여각, 보부상들도 거기에 맞게 역시
대항을 할 거란 말이죠. 이게 바로 여기서 이들이 과연 어떻게 움직였냐. 요게 이제 이때부터 경제적 구국운동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건 이따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조일통상 장정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관세권 설정했고요. 방공령 규정 선포했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이죠. 거기에 이제 가장 핵심이 이제 최국대우. 일본은 조일무역규칙,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조일무역규칙에서 뭐였어요? 무관세 규정과 무제한 양호 우출이 있는데 요거 두 개를 양보해주는 척 합니다. 그래서 무관세 규정에 대해서 관세를 단 거죠. 관세 규정을 단 거야. 반면에 또 하나가 무제한 양공 우출, 제한 없이 양공을 사가져갈 수 있도록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일본은 방공령, 너희들이 만약에 한 달 전에만이라도 우리에게 방공령, 그래서 곡식이 나가는 걸 막을 수 있는 방공령을 너희들이 선포를 한다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곡식이 가능하는데 제한을 두겠다는 겁니다. 무제한이 아니고 제한을 두겠다는 거야. 두 개를 양보했죠. 양보했지만 제가 이게 진짜 큰 거라고, 큰 거 하나를 얻기 위해서 두 개를 양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보하는 척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진짜 큰 조항의 내용이 되겠죠. 최욱대요. 이거는 모든 것들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조항들 상쇄할 수 있어. 왜? 굳이 새롭게 조약을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없거든요. 알아서 이 조항이 있으면 다른 나라 타국에게 만약에 경제적 이권을 줬다. 그러면 나도 역시 최고로 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그들과 같은 어떤 그 경제적 이권을 준점할 수 있어야 돼. 균등히 점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최애국 대우 조항이다 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청일간의 양국 간의 상공이 치열해졌는데 이게 이제 깨진 게 언제부터일까? 청일전쟁 이후겠죠. 청일전쟁에 누가 이겼습니까? 일본이 결국 승리를 거두게 되죠. 일본 승리를 거두면서 청나라는 아웃됐습니다. 아웃되면서 일본의 영향력이 강화되었다. 일본 상인의 조선상권 독점적 지배가 이때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거기에 있는 일본과의 상권 경쟁, 상권 침탈 경쟁의 배경, 내용, 영향, 요기에 대한 내용까지가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죠?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는 열강의 이권 침탈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열강의 이권 침탈. 자, 영강의 이권 침탈인데, 자, 앞에까지는 우리가 청나라 일본 간의 상권 침탈인데, 이권 침탈, 특히 이제, 뭐 상권에 대한 부분들은 청나라 일본의 상권이 어떤 경쟁이 이루어졌지만 이권은 좀 다른 내용이야. 이권은 뭐 어떻게 보면 상권을 포함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때부터 이제 서양 각국들이 이제 침탈하기 시작했다는 건데 다 어떤 조항을 들어서 최국대의 조항을 들어갖고 그때부터 상권 경쟁이 치열해진다라는 거죠. 언제 이후에? 아간파천 이후에. 왜 그러냐?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아간파천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우리 고종이 처소로 옮긴 거예요. 당연히 그 러시아 공사 쪽에서는 당연히 우리의 황제, 우리의 왕을 자기들이 모시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대가를 달라라고 요청을 하겠죠. 그래서 러시아는 주로 얻었던 게 주로 뭐냐면 우리 앞에 교재에 나와 있을 겁니다. 주로 산림체벌권이에요. 뭐 두만강, 압록강 산림체벌권, 그 다음에 울릉도 산림체벌권. 자, 제가 앞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러시아가 산림체벌권에 관심이 있냐요? 아니에요. 산림체벌권이라는 명분으로 뭘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곳에다가 항구를 조성하려고 했던 거예요. 알겠죠? 어쨌든 그러한 이권을 우리가 결국 러시아한테 넘겨줬습니다. 그러자 다른 나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 넘어가지 않겠죠. 미국, 영국, 일본 등등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무슨 조항을 들어서? 최애국대우 조항을 들어서. 왜냐하면 최애국대우 조항을 들어서 우리가 최고로 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달려들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때 고종은 어떻게 선택을 할까? 선택을 하냐면 고종은 딱 열강의 이권 균등 분배를 통해서 독립을 유지한다. 한마디로 이런 뭐냐면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열강들에게 뭐 하는 거야? 이권을 나눠주는 거야. 열강들에게 이권을 나눠주게 되면은 어느 누구도 우리나라를 침범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바보짓을 좀 한 거죠. 이 바보짓이에요. 그렇죠?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다는 이유로 이게 뭐 하는 거야? 열강들에게 이 경제적 이득을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하나 주고, 러시아 쪽에 주고, 일본 쪽에 주고, 미국 쪽에 주고, 영국도 주고 하는 거죠. 러시아 쪽에 되면 산림체벌권. 일본은 뭘 가져왔을까? 일본은 보통 철도 부설권을 많이 가져와요. 물론 철도 부설권은 일본이 처음에 다 따가운 건 아닙니다. 처음에 경인선 같은 경우는 원래 미국이 이제 부설권을 따갔다가 결국 일본에게 넘겨줬던 거고요. 그 다음에 경의선 같은 경우는 원래 프랑스가 따가져갔다가 나중에 역시 일본이 가져오는 거고 경부선은 일본이 따갔던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철도 부설권은 일본이 다 가져갔게 되고 일본은 아마도 그 철도 부설권에 그렇게 목매단 이유는 아마도 그 이유를 생각한 것 같아요. 이후에 우리의 어떤 경제적 자원들 이런 것들 수탈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런 어떤
철도를 부설하지 않았는가라고 보고 있고, 미국하고 영국은 뭐야? 주로 이제 금광 쪽입니다. 금광 쪽. 금캐 가려고. 금광 쪽에. 뭐랄까? 이쪽은 운산 금광에, 이쪽은 뭐 은산 금광,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 정도만 체크하시면 돼요. 거기 보시면 뭐 프랑스, 뭐 독일이 있는데, 요거는 프랑스, 독일, 뭐 당현 금광, 직산 금광, 이런 것들까지 안 보셔도 되고요. 대략적으로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러시아는 산림체벌권 통해서 항구를 만들려고 했고, 일본은 철도 부설권, 미국은 금광, 미국도 금광 쪽에 관심 많아 갖고, 여기에 있는 우리의 자원들을 많이 가져간 거죠. 자, 내용은 아까 봤지만 이런 독일, 프랑스 등 광산 산림 재벌 철도 등의 이권을 침탈해 갔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최고대우 조항이다라는 거. 그 조항의 내용은 자, 이게 이제 열강의 이권 침탈인데 이 사진 자료가 이게 또 어떻게 잘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우리 교재에 있을 겁니다. 교재에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각각의 어떤 누가 어떤 자원을 갖고 왔는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러일 전쟁 이후입니다. 러일 전쟁 이후가 되면은 그 밑으로 갑니다. 뭐 토지 약탈과 재정 장악이라고 나왔는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러일 전쟁 이후에 이권 침탈이 극심해지죠. 이제는 일본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청나라는 청일 전쟁 이후에 청나라는 아웃됐죠. 청일 전쟁 이후에 청나라 아웃. 그 러일 전쟁 이후에는 당시 러시아가 아웃된 거야. 이제는 누구예요? 진짜 일본의 독점 체제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일본은 경제 상권 침탈에 그치지 않고요. 토지 약탈. 그쵸? 이제는 식민지 지배를 위한 준비 과정을 받고 있는 거죠. 그죠? 토지 약탈,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화폐, 우리의 재정 장악까지. 재정 장악. 일단 경제적으로 우리를 장악해 가기 시작하는 거지. 토지부터 뺏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금융권도 뺏어야 되는 거죠. 그 두 가지 사업이 어떤 건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토지 약탈은 러시아 중에 황무지 영권 요구했다. 물론, 이 개관권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누구랑 대립했었죠? 당시 우리 관료들이 세운 회사였던 보안회가 뭐 했습니까? 황무지 개관권 반대 운동을 펼쳤다는 거. 역시 앞에서 점검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보안회에서 황무지 개관권 반대 운동을 벌여서 어떻게 했다? 성공을 거두지만, 그 당시에는 성공을 거두지만 이후에 이제 일본의 황무지 개관권 요구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결국 철도부지 군용지 확보로 이제 결국 계속해서 가져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우리 당시 뺏은 토지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하겠다는 차원에서 이제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걸 만들었어요. 동양척식이에요. 말 그대로 척식은 뭘까요? 식민지를 개척한다. 식민지를 개척한다지만 그 척식의 가장 핵심은 뭘까요? 토지예요. 토지. 바로 이 토지를 관리하기 위한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후에 그래서 국권 피탈 이후에 우리가 토지 조사 사업이란 걸 벌이거든요. 그 토지 조사 사업에 가장 이제 이거를 그 뺏은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서 약탈한 토지를 관리하던 회사가 바로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일단 그걸 먼저 만들어 놨어요. 알겠죠? 척식을 위한, 토지를 관리하기 위한 회사로서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네. 그 다음에 철도 부설권을 장악했었죠. 철도 부설권을 장악하면서 경부선, 경의선 부설권을 획득합니다. 우리가 요거 좀 보셔야 돼요. 최초의 철도하고 이제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경인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부선, 그 다음에 경의선은 이 있습니다. 다 서울과 연결되는 거죠. 서울과 연결된 거. 요게 이제 어딘지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자, 제가 지도를 통해서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여기가 서울이죠. 서울에서 인천까지 이어지는 게 요게 경인선입니다. 서울과 인천, 경인선. 그 다음에 서울과 부산이죠. 부산. 요게 경부선이 되겠죠. 요게 첫 번째 경인선 1번이에요. 요게 1번. 그 다음에 경부선 요게 2번. 요게 2번. 경의선은 어디일까? 경의선은 서울과 의주 여기입니다. 여기. 의주. 여기가 3번.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요건 최초의 철도입니다. 처음에 미국이 가져왔다가 일본이 부설권을 가져옵니다. 일본이 결국 부설권을 따냈죠. 요거는 최초라는 거에 의미를 좀 주자고요. 최초. 서울에서, 서울의 당시 노량진에서 재물포까지 하는, 인천의 재물포까지 이르는 33km에 해당하는, 거기에 최초의 철도가 간 거죠. 1899년. 요건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요거는 좀 시기를 좀 알아두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최초는 시기를 좀 알아두자. 대한제국기 때 이제 일본이 부설했던 경인선이 있고요. 요거는 같은 거는 경부선과 경인선은 1905년, 각각 1906년도에, 철도가 개통이 되는데, 요때는 요거는 뭘 위한 거예요? 1905년. 이때 러일전쟁 중에 이제 깔기 시작한 거야. 러일전쟁 터지자마자 1904년부터 깔기 시작해갖고, 요건 5년 완공, 6년 완공 된 거예요. 알겠죠? 5년 완공, 6년 완공. 이거는 러일전쟁 중에 설치한 겁니다. 러일전쟁 중에.
러일 전쟁 중 결국은 뭐야? 침략을 목적으로 한 거죠. 러일 전쟁 중에 목적을 하면서 러일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철도를 깔아주는 거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많은 분들 철도 부설권을 장악했던 거고요. 아, 철도를 장악하면서 자신들이 사실상 침략을 목적으로 했고 이후에는 이제 일제강점기에는 뭐가 될까? 수탈을 목적으로 하겠죠. 이제 여기서 이 철도를 통해서 이제 많은 자원들을 이제 뺏어갈 겁니다. 아, 이런 식으로 이제 건설됐던 게 바로 철도가 되겠네요. 알겠죠? 각각 시기조 좀 알아주시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금융권 장악이죠. 첫 번째 금융권 장악입니다. 금융권 장악인데, 자, 우리는 지금 이제 이 철도 부설권인데 철도 부설권. 자, 원래 지금 앞에서 철도 부설권은 토지 약탈 맞았죠? 근데 철도 부설권의 그 비용은 누가 됐을까요? 일본이 됐을까? 아니요, 우리가 다 됩니다. 우린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대한제국이 이렇게 재정이 이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 차관을 들어와요, 차관. 돈을 빌리는 거죠, 일본한테. 너희들 뭐 없다고? 우리가 빌려줄게, 이런 거예요. 빌려줄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빚이 엄청나게 쌓여갑니다. 빚만 쌓여가. 앞에서 우리가 이제 뭐 이모군란도 배웠었고, 그 다음에 갑신념을 배울 때, 그때 어땠습니까? 일본 공사가 불탔다고 뭐 배상금 계속 주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 배상금도 아직 갚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일본은 우리한테 그러는 거죠. 너희는 우리가 너희들을 근대화 시켜주는 거라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대화를 명목으로 이렇게 철도를 깔아주는데 그 비용은 당연히 우리가 됐고, 당연히 우리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린 차관을 빌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빚은 계속 쌓여가는 중이에요. 자,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는 돈도 없어요. 없다 보니까 없는데 일본이 이때 당시에 이제 러일전쟁 중에 들어왔던 애가 1차 한일협약 때 메갔다라는 애가 들어옵니다. 메갔다. 요 재정고문으로 들어왔던 메갔다라는 놈이 있어. 요 메갔다. 일본이 재정고문으로 들어왔던 놈입니다. 요 메갔다가 당시에 뭐하냐면 우리의 경제를 예속하기 위해서 일단 재정 담당이에요. 이미 일본은 이때 메갔다가 들어왔기 전에 이미 벌써 일본 내각에서는 우리의 금융과 우리 재정을 어떻게 장악할 것인가에 대한 이미 논의가 이미 마친 상태고요. 그래서 메갔다가 재정고문으로 들어왔다. 러일 전쟁 중에 이미 벌써 그들은 러시아의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어떤 가정하에 우리의 경제를 어떻게 장악할 것인가, 금융을 어떻게 장악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지금 이미 그 논의가 이미 마친 상황이라고요. 그때 이제 일본은 당시 우리나라의 화폐가 있었거든. 우리나라 화폐가 당시 뭐였냐면요, 엽전이라 불렸던 상평통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시에 은분위에 맞춰갖고, 은분위제, 1차가 볼 때 은분위제에 맞춰갖고 은으로 만든 화폐를 만들었어요. 대동운전이라고. 근데 그건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대동운전을 대신할 수 있는 보조화폐로서 동화에다가 이제 은처럼 보이려고 약간 하얀색 칠을 한 거야. 하얀색 칠을 좀 한 거예요. 그게 백동화입니다. 자, 상평통보도 유통이 됐지만 백동화도 어마어마하게 유통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 화폐를 어떻게 한 거야? 여기 이제 그 은본이지 맞춰서 이 백동화라는 화폐를 뭘로 바꾸는 거야? 일본 제1은행권 화폐로 바꾸겠다 라고 한 거죠. 제1은행권 화폐. 우리도 화폐가 무슨 은행권? 한국은행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은행권 화폐로 바꾸겠다 라고 한 겁니다. 백동화 엽전. 특히 이때 백동화를 대다수 백동화가 있었는데, 요 백동화가 상당히 당시에는요, 뭐가 있냐면 좀 짝퉁이 좀 많았어요. 위조 화폐가 많았다고요. 하지만 위조 화폐가 많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화폐처럼 쓰고 있었던 중이에요. 이게 유통이 되고 있었다고, 활발하게 유통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일본 제1은행권 화폐를 바꾸면서 이거를 이제 일본 제1은행권 1대1로 교환해 줘야 되는데, 너희들은 이게 보니까 짝퉁이 많고 위조 화폐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점검을 한 다음에 바꾸겠다라고 한 거죠. 바꾸겠다. 그리고 일본 제1은행권 화폐로 바꾼 거니까, 제1은행권 화폐로 바꾼 거니까 우리가 기존의 화폐를 주조했던 곳이 어디죠? 전환국이란 곳이죠. 화폐를 원래 주조했던 곳이 전환국인데, 전환국은 당연히 어떻게 했을까? 폐쇄하는 거지. 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일본 제1은행권 화폐를 바꿨으니까 당연히 기존에 우리가 화폐를 주조하던 전환국은 당연히 폐쇄시키겠죠. 그와 동시에 이제 우리는 자주적 화폐권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화폐를 평가절하한다. 한마디로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은 거죠. 그렇죠? 너희들은 짝퉁이 많으니까 이걸 1대1로 교환해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1대1 교환을 안 해주겠다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화폐를 한번 갑, 을, 병종으로 우리가 구분해주겠다. 그래서 갑종은 1대1로 교환해주겠다. 하지만 을종은 이거 볼 때 5분의 1 정도. 병종은 아니야. 이건 아예 취급을 안 해주는 거지. 근데 대다수가 이거 병종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병종을 많이 갖고 있고 을종이 많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민족 자본가들이 갖고 있던 화폐들은 어떤 거야? 제대로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이게 거의 한 80% 이상에 육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별로 없는 거야. 이게 많지가 않은 거죠. 대다수가 이거였기 때문에 일본은 제1호 화폐를 바꾸면서 우리의 대다수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족 자본가들, 자본가들이 갖고 있던 화폐를 인정해주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시작하니까 평가 줘라. 당연히 이렇게 우리가 민족 자본가들, 결국 이렇게 우리가 우리 화폐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 거죠. 못하게 되자 어떻게 될까? 회사가 부도나기 시작합니다. 자본가들의 회사가 부도나요. 부도나니까 당연히 당시 이 화폐, 이 회사들에게 돈을 빌려줬던 누가? 우리 은행이 있었어요. 은행. 은행도 부도납니다. 이 당시 대한제국 때 은행이라고 한다면 이런 은행들이 있죠. 우리 뒤에 가면 있을 텐데 이 은행이 어떤 은행이냐면 뭐 한성은행이라든가 아니면 대한천일은행 같은 은행들이 있었거든요. 대한천일은행이라는 은행들이 있었는데 이 은행들도 같이 부도나는 거야. 자, 회사의 부도는 곧 은행의 부도, 은행의 부도는 곧 국가의 부도죠. 이거 언제인가 봤었죠. 우리 IMF 때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있겠네요. 그렇죠? 회사의 부도, 은행의 부도, 국가의 부도. 그렇죠? 그럼 국가가 부도나니까 또 돈 빌려야겠네. 또 돈 빌리는 거죠. 일본에게. 또 차관은 계속해서 늘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상인들은 몰락과 도산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죠? 몰락과 도산이죠. 결국 이것 때문에 우리 화폐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이렇게 바꾸자. 당연히 이 화폐를 갖고 있던 우리 민족 자본가들은 부도가 났고 은행의 부도로 이어지고 국가의 부도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대로 홍보도 안 했어요. 일본은 알았으면은 우리가 다 어떻게 바꿀 텐데 안 되고 짧은 홍보 기간이었고요. 그럼 선생님, 우리 돈을 갖고 있었던 일본 상인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있었죠. 근데 그들은 미리 알고 있었어. 알고 다 뭘로 해서 교환해요. 뭘로 교환할까? 뭐 제1은행 화폐로 교환하기보다는 동산 부동산들을 다 삽니다. 그러니까 우린 전혀 모르고 이 사실 전혀 모르고 그냥 판 거죠. 팔아갖고는 동산 부동산들이 이제 다 하고 일본인들이 아니고 우리 자본가들이 다 돈을 가져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결국 이제 완전히 눈뜨고 코베인꼴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요게 이제 화폐 정리 사업이 되겠어요. 이 화폐 정리 사업은 사실상 일본은 우리를 경제적으로 예속하게 되고 우리 민족 자본가들은 완전히 도산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떤 일본의 경제 침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했냐? 일본과 열강의 경제 침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냐라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역시 여러분들 보시면은 거기서 경제적 구국운동이라고 나왔죠. 경제적 구국운동 한번 좀 보면서 점검하도록 할게요. 자, 방공령입니다. 자, 일본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까 분명히 1883년도 최애국 대우 조항을 얻는 대가로 우리에게 방공령을 선포할 수 있는 규정을 거기다가 달아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도 방공령을 실시하죠. 왜? 일본은 방공령이란 방공령이란 규정을 달 수 있는 거지 곡식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 언제쯤이냐면 1889년과 90년에 대규모 흉년이 들어요. 이때 일본 상인들은 또 역시 우리나라의 많은 쌀들을 어디로 일본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방공령이란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방공령을 선포해 버립니다. 이 방공령은 누가 선포할 수 있냐? 각 지방관들이 선포할 수 있어요. 관찰사들. 각 도의 관찰사들이 방공령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의 그들의 어떤 역할이 있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자, 일본 상인들 곡물이 이제 이때쯤에 막 유출하고 흉년으로 곡물 가격에서 폭등했었습니다. 그때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곡식을 이제 빨아가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일통상장정의 근거에서 함경도 황해도 등지에서 지방관이 선포합니다. 여기서 지방관이라고 한다면 뭐 함경도 관찰사 황해도 관찰사들이 이제 이걸 선포를 하게 된 거죠. 함경도의 조병식, 황해도의 한장석 등등의 지방관들이 이제 선포하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이 방공령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일본은 너희들 방공령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신 1개월 전에 우리 상인들도 대비를 해야 되니까 우리 일본 상인들도 대비를 해야 되니까 1개월 전에 미리 통보를 해줄래? 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1개월 전에 통보를 했건 했는데 일본이 중간에서 이제 일본 상인들, 자국의 어떤 상인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요걸 약간 조작을 한 거예요. 아마 조작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조작을 해갖고 결국은 일본 상인들이 너희들은 1개월 전에 통보를 안 했다! 이런 거야. 일본 정부에서 너희들은 1개월 전에 통보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일본 상인들이 결국은 선착장에다가 쌀을 쌓아놓고는 결국 일본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거기에 피해는 바로 고스란히 방공령 선포한 너희들 잘못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통보
위반을 통보 의무에 대한 위반을 부실해갖고 배상금 13만 원을 지불합니다. 엄청난 돈이야, 13만 원 당시에 지불했던 거죠. 그러면서 사실상 이걸 계기로 배상금 지불하고 방공령을 철회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89년, 90년을 기점으로 사실상 방공령은 더 이상 선포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알겠죠? 자, 또한 우리 앞에서 봤지만 임오군란 이후에 상권소 운동이 벌어지죠. 왜? 임오군란 이후에 사실상 이제 내지통상, 청나라의 내지통상권이 허용이 됐고, 일본도 그 다음 해에 조일통상 장정에서 여기는 방공령도 있었지만 뭐가 있었죠? 최국대우 조항을 근거로 이제 일본도 내지통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자 우리 중개상인들, 그리고 서울에 들어와 있는, 그쵸?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있는 상인들이 우리 소비자하고 직접 만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중개상인들이 필요가 없는 거죠. 없다 보니까 와서는 직접 거래를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제 우리의 가장 큰 상권이 어디라고요? 서울이라고요. 그러니까 서울 안에는 시전상인들이 있었는데, 그 시전상인들 옆에 일본상인, 청인, 청나라 상인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이걸 간단하게 이제 표현하자면, 사실 당시 우리 시전상인들을 재래시장이라고 표현할 수 밖에 없어요. 당시 그들과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상품적인 질? 이런 것들이 좀 약간 딸린 거 사실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재래시장 앞에 대형 마트 두 개가 서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죠. 이 중개상인들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상권을 잃어버린 거고, 이 시전상인들도 지금 이제 상권을 지금 잃어버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중개상인이었던 객주는 뭐 한 거야? 야, 우리가 지금 이제 일본 저 상인들, 청나라 상인들에게 맞서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한다? 우리가 돈을 좀 모아야 돼. 합자하자, 이거죠. 합자를 하자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17반 이게 자금을 모아갖고 이제, 그들에 대항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자본력을 모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상회사라는 거지. 상회사를 설립을 통해서, 그들은 대항하려고 했습니다. 뭐 대표적인 회사가 뭐 대동상회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대동상회. 아니면 장통회사 뭐 이런 상회들이 있는데, 이런 장통회사 같은 이런 상회사를 설립을 통해서 일본의 경제 침탈, 청나라의 경제 침탈, 내지 침탈을 먼저 저항하려고 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형마트가 지금 이제 골목 상권까지 위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골목 상권에 있는 마켓, 동네 이제 마트 그 사장님들이 자기들이 17번 모아갖고 뭐 코사마트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그래야지만 이제 그래갖고 이제 물건 가격을 어떻게든 대량 구입해갖고 물건 가격 떨어뜨려야지만 대형 마트에 이제 경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시전 상인들 뭐 할까요? 들어왔어. 처음엔 철시 투쟁합니다. 시장에서 철수해요. 선생님, 시장에서 철수하면 이제 뭐 청나라 상인, 일본 상인들이 그냥 다 독점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이 시전 상인들이 있어야지 이게 상권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철시가 하면 아예 상권 자체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뭐 들어와서 장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철시 투쟁하다가, 요거 잘 보세요. 그들이 이제 나중에 저항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의 시전상인들의 다 큰 단체가 조직됩니다. 요거 좀 기억할까요? 황국중앙총상회. 자, 이게 황국중앙총상회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누가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러니까 이 조직의 이름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어요. 황국이란 건 뭘까? 황이잖아. 대한제국식이에요. 그러니까 대한제국식이 때 중앙에 있는 상인들이 만든 거, 중앙총상회니까. 중앙에 있는 상인이 누굴까요? 시전상인이겠죠. 그쵸? 그 시전상인들이 만든 단체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쵸? 이런 식으로 이제 이들은 중앙총상회, 황국중앙총상회를 통해서 일본 상권을 지키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아관파천 이후에 그들이 이권소 운동을 벌이자 독립협회가 주도해서 뭐 저령도조차 요구저지, 한노은행 폐쇄, 다 누구 대상으로 했다? 러시아를 대상으로 했다는, 러시아를 대상으로. 그래서 제가 앞에서 우리 독립협회 할 때 그랬잖아요. 독립협회 이권소 운동은 주로 러시아를 대상으로 이권소 운동을 벌였고, 미국과 영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약간 우호적인 입장을 취했다. 요게 이제 독립협회의 한계점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알겠죠? 주로 이제 독립협회 주도로 이권소 운동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황무지 개항권 하자. 황무지 개항권 반대 운동 펼쳤던 애가 누구였죠? 보안에, 기억하시면 되죠. 보안에 있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뭐일까요? 아, 요거 좀 중요합니다. 체크하시고요. 국채보상운동. 국채가 뭐예요? 나라 빚입니다. 나라 빚을 갚자라는 운동이 바로 국채보상운동이에요. 요게 1907년도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철도 부설이라든가 아니면 화폐 정리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들이 이제 또, 비용이 이제 들겠죠. 그 비용은 고스란히 누가? 우리가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됐어요. 철도 부설권 되고, 그 다음에 뭐 화폐 정리 사업, 일본은 우리한테 내려가는 것이. 다 너희들을 근대화 시켜주는 거니까.
이게 바로 식민지 근대화론이에요. 일본이 얘기하는 식민지 근대화론. 너희들을 말이야, 우리가 보호해주고, 너희들 식민지 시켜줌으로써, 너희들은 근대화되지 않았냐, 라고 하던 그 과정에서의 어떤 그 피해. 이건 누가 보상할 건데요. 그쵸? 야, 그러면서 우리가 빚이 엄청 쌓여갑니다. 쌓여가자. 대구에서 시작합니다. 저 요거 잘 기억하세요. 대구에서. 대구에서 누가? 대구에서 누가 했냐면, 서상돈. 이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서상돈이라든가, 아니면 김광재. 등 약간 자본가들이 중심이 돼갖고 국채보상기성회라는 걸 조직을 하고요. 뭐라고 하냐, 이제 모금운동 합시다 한 거지. 여러분, 우리 빚을 갖고 해서 모금운동 해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게 뭘까? 이거하고 비슷한 게 금모기운동이라고 했었죠. 우리 IMF 이후에 우리가 IMF의 구제금융을 받게 되면서, 그러자 우리 국민들이 나서갖고 금모기운동 했듯이 일도 모금운동을 통해서 금주합시다, 끊읍시다, 아니면 금연합시다, 뭐 금주도 하고 단연도 하고. 여성들은 뭐 할까? 여성들 같은 경우는 비녀, 뭐 은가락치, 뭐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모금운동을 전개해 나갔던 겁니다. 자, 이렇게 모금운동을 전개해 나가면서 우리 힘으로 갚자라는 운동을 했던 거죠. 근데 이거 어떻게 했을까? 결국은 성공을 거두지 못해요. 왜? 중간에 일본이 방해한 거거든. 일본이 다 돈을 갖게 되면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자기들의 어떤 계획에 차질을 빚기 때문에, 일본이 중간에 이 모금운동을 전개해 나갔던데, 전개해 나갔던 구체 대표적인 그 조직이 뭐였냐면 언론들이었어요. 당연히 모금운동을 해야 되니까 국민들의 여론을 이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여론을 만들었던 게 바로 언론사들이겠죠. 그 언론사가 대표적으로 당시에 뭐 대한매일신보라든가, 뒤에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보면 대한매일신보라든가, 아니면은 황성신문이라든가, 아니면 뭐 제국신문 등등의 여러 신문사들이 이제 이 모금운동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사의 참여죠. 언론에. 언론사의 참여. 이 언론사들이 이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게 전국적으로 확 퍼지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이제 그 모금운동을 전개했던 신문이 대한매일신보. 당시 판매부수 1위에요. 코리안 데일리 뉴스라는, 당시 베델이라고 하는 영국인이 만들었던 신문사입니다. 자, 여기 이 대한매일신보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였는데, 이 대한매일신보의 사장이 누구였냐? 바로 양기탁. 베델과 함께 이걸 운영했던 인물이 양기탁이었고, 양기탁을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이렇게 모금운동 해갖고 공금 뭐하고, 공금을 네가 횡령하려고 하지 않느냐 하면서 공금 횡령 혐의를 씌워가지고, 요거를 이제 당시 이 양기탁을 구속시키면서 이제 사실상 요거 점점 시들시들해졌다라고 보는 거지. 알겠죠? 요게 바로 국채보상운동이 되겠어요. 모금운동 전개했다, 요까지 체크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제 뭐 사회구조와 의식의 정당인데, 여기 파트는 사실 시험 문제 거의 출제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출제가 안 되지만, 따로 나오지 않지만, 요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 중에 이제 사회의식, 즉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회의 어떤 모습을 이제 따로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그냥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 같은 경우는 노비문서 소화했고 가부제가 허용했고 좋은 폐지 하면서 이제 점차 사회적으로도 이제 근대화 시켜 나가는 거 있는 거고요. 가부개혁 때도 법적 신문제, 이거에 영향을 좀 받아갖고 법적 신문제 폐지했죠. 봉건적 압습들 타파하기 시작했죠. 그렇죠? 다 나와 있던 내용들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96년도 되면 신문 대신에 이제 신문제가 폐지됐으니까, 그렇죠? 법적 신문제가 폐지됐으니까 이제는 호구 호적에다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신분을 적어놓지 않고 뭘 적어놓을까? 직업을 기재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래도 직업을 기재했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직업을 기재해도 누가 봐도 이제 옛날에 어떤 신분이었는지 알 수는 있지만요. 그래도 신분을 기재한 것보다는 좀 진일보한 어떤 사회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 98년도에는 자유민권운동을 전개했죠. 독립협회가. 이때 우리 관민공동회 개최한 거 알죠. 당시에 이제 독립협회가 하고, 그다음에 당시 대한제국의 관료 진보적 내각과 이제 모여가지고 관과 민이 같이 공동회를 열었습니다. 집회를 열었어요. 그 관민공동회에서 당시 백정 출신이었던 박성춘의 사람이 개망 연설을 했다는 거지. 아, 이런 것들은 사실 조금 약간 상당히 좀 약간 진짜 더 진일보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후에도 애국개몽운동으로 민권의식이 확산되고요. 신민회 같은 경우는 공화정을 주장하기도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신민회는 우리가 아파트지만 공화정. 그쵸? 이제는 더 이상 군주가 아닌 대표자가 이제는 나라를 이끌어가야 된다라는 이제 공화정까지 나아가기 모습을 보입니다. 자, 여성들도 이제 사회적 진출을 점차 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이제 여권통문에서 여성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이런 여권통문이 발표되긴 합니다. 뭐 이때 여권통문의 내용은 뭐 이런 거죠. 여성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된다. 여성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된다. 뭐 등등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북촌의 양방위 3,000명이 발표했는데, 이 단체 이름이 뭐냐면
우리가 최초의 여성단체, 근대적 여성단체라고 할 수 있는 찬양회라는 단체예요. 찬양회. 바로 이제 1898년도 찬양회라는 요 최초의 어떤 근대적 여성단체였던 찬양회. 북촌 양반 여성들의 모임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성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모습들이 보이기도 한다. 알겠죠? 자, 생활 모습은 뭐 알겠지만, 뭐, 우리 앞에서 뭐 단발령 철회하고 막 그랬지만 다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문간 목장 양복으로 전환했고요. 이제 한복이 아닌 양복으로 전환하기 시작했고, 단발령도 이제 다시, 선포가 됩니다. 이후에는요. 그 다음에 양장 유행하면서 신여성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독상 대신, 옛날에는 뭐, 남자들의 어떤 밥상하고 여성들의 밥상이 이제 딱 구별해놨잖아요. 그런 거 없이 겸상도 가능했다. 그다음 두레상 보급했고 외국 음식들이 막 유입하기 시작합니다. 커피라든가 가베라고 불렸죠. 홍차 아니면 중국의 음식이었던 호떡, 일본 음식, 우리가 있는 오뎅이라고 불리는 어묵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거생활도 가옥규모의 제한, 그 양반과 평민의 가옥규모의 제한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없애주고요. 그다음 서양식, 일본식 건물들이 점차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렇게까지 점검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항 이후에 경제와 사회 파트를 봤습니다. 각각 우리가는 경제, 특히 사회 파트보다는 경제가, 경제 침투 과정과 그 다음에 우리의 구국운동,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각각 구별하시면서, 각각 시기를 잘 보시고, 내용까지 잘 살펴보시면서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대 문물 요 파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